예, 요게 바로 공부 요령이고. 자, 통계 한번 해보자. 통계는 statistics. 자, state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국가란 뜻이 있습니다. 상황, 상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오늘은 이제 국가 단위 정도 된다. 뭐 전체 이런 의미 정도. 대짝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란 통으로 센다 이런 뜻이거든. 계산한다, 뭐 이렇게 헤아린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되게 커 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다 나가가지고 지금 너가 지금부터 그 대동여지도 만들듯이 조선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뒤지더라도 안돼 요새는. 너무 많아서 사람이 안돼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힘들어.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 분야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대요. 나라에서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 하고 이제 그 왕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 무슨 일을 하든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제 가서 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중앙으로 이제 인구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뭐 군대는 얼마나 조직할 수 있고 이제 세금 얼마나 걷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던 데도 있었어. 이제 그 명령을 어기면 뭐 벌을 받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가 집으로. 지금 같으면 집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이제 딱한 다음에 방송을 한 다음에 세는 거지 가서. 이제 그때 뭐 그런 방식을 썼던 적도 있었고. 잘못 세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 세금 엉뚱이 걷는 거죠. 뭐, 10명밖에 없는데 인구가. 막, 100명어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제 막다 도망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런 일도 있었대.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 관리가 상소를 올려서 우리 지역 세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그 세금을 못 내면 나라에서 큰 벌을 내리거나 막 잡아가서 이제 고문을 하거나 막 이러니까 그 부역 때문에 자기 생활이 안 되고 막좀 감해달라 막 이런 상소를 올리고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 아무튼 국가적으로 통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진짜 되게 좀 이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통계는 절대 속이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뉴스 보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통계가. 너도 좀 느끼지? 후진 국경이야, 그게. 관리가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그치? 내 지역에 특혜를 주려고 통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원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야 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면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요. 통계는 예, 숫자이기 때문에 쉽게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안 그러는 게 좋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네. 일단, 네, 뭐, 세는 세는데 어떻게 센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평균을 내는 거야. 제일 흔하게 쓰는 거지, 그지?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같이 쓰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낼 마음이 없어. 우리는 고3 정도 됐으니까 말인데, 저걸로 끝낼 마음이 없어. 이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복습하고, 좀더 하고 싶으면 여기에 확률을 플러스 시키는 거야. 확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정보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계와 확률을 결합하는 일을 좀할 거야. 자, 시작할게. 일단 평균은 더해서 나누면 돼. 간단해. 근데 이제 분산은 이제 영어로 variance라고 불러요. 그래서 V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요. 철자가 많이 틀리죠? 평균이 이제 여기 책에서는 expectation이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기대하는 값이다라는 말로도 쓰이거든. 기대하는 값. 물론 원래 저거보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verage. average라고 많이 이제 알고 있죠. 평균. 또 있어. mean. 뭐가 이렇게 많어? 또 있나? 불안해 이제. 단어가 많아 이게. 그리고 initial m으로 쓰거나 이니셜 E라고 씁니다. 요런 것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시작할 때 그냥 단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평균이 워낙 좀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거든. 더해서 나누면 되지. 왜냐하면 공평하고 균등하게란 뜻으로서 모두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의미가 여기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 걷어서 다시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다 걷어서 나눠줘.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다 걷어서 나눠줘. 네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다 걷어서 나눠줘가 이게 기본 평균 계산 공식이 된 거야. 걷어서 도로 나눠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값을 갖고 간다. 그러면 평균은 별 트러블이 없는 좋은 값이냐? 뭐 그렇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너가 너랑 나랑 뭐 우리는 월급을 10만 원씩 받는 직원이라 치자. 근데 우리 사장님은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아. 그럼 우리 회사는 급여 평균이 얼마일까? 평균 한번 내볼까? 얼마니? 그냥 대충 한 최소 200은 넘지 않을까, 저거? 1000만 원에 10만, 10, 10, 10, 40만 원에 나누기 5 하면 되니까 200만 원. 신들렸어. 208만 원이야. 거의 그래,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들 동의할까? 우리 월급 208만 원 받아요? 이 회사 좋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아니잖아, 저 왜곡된 정보잖아, 그치? 잘못해서 저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만 원 받는 거야. 평균이 나쁠 때도 있다고. 이건 별로 우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값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쓰나 마나네,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89점, 90점, 89점, 90점 이렇게 뭐 미술 점수를 받았어. 짠. 그럼 이게 몇 점? 대충 그 정도 나오겠지 뭐, 그지? 뭐 89점 얼마? 이런 수준으로. 그러면 다들 동의할까? 그 정도면? 대강 그 정도면 좋아. 굿. 이렇게 되거든. 평균도 쓸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땐 쓰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 평균을 그동안 계산만 했다면 이제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는지 오늘은 좀 거기에 관심을 갖자 이거지. 그래야 분산의 존재 이유가 나와요. 분산은 평균 가만히 봐라. 평균과 값의 차이가 좀 많아. 값의 차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나쁘게 되는 거죠. 평균 값의 차이가 적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괜찮게 되는 거 아니겠어? 요런 가벼운 느낌이 좀 들어.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와 차이가 적게 난다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이죠. 이래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안 돼. 저런 단어 쓰는 거 대신 차이가 5다, 차이가 6이다, 차이가 7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해는 일이 뭐냐면 여기 A, B, C, D라는 값이 예를 들어 있다면 평균이 M이라고 친다면 걔네들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거리를 잡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절대값 써야 되거든. 분산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이게 값이야. 이게 평균이야. 이게 값이고 value 그냥 vari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variable이고 이게 mean value 평균이야. 그럼 빼면 마이너스 1, 0, 1이 되거든. 이게 차이라고 할게.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요, 그걸 제곱해서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 답을 분산이라고 부른다. variance 이렇게. 왜 그러지? 거리라며. 이건 제곱을 한 거니까 사실 조금 어폐가 있죠. 글쎄요, 나도 이제 지금 상상만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사연이 중간에 한번 있지 않았을까, 개발자들 사이에, 이런 추측인데요. 원래 거리는 빼서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문자가 들어갈 때도 되게 많거든? 나 모르는 값이 있어. X 같이. X에 뭐라도 집어넣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는 얘가 문자인데,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뭐 미분을 한다거나 나중에 적분을 할 일이 막 생겨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 그럼 너 적분해봐서 알지? 절대값 들어가면 기분 좋아? 특히 세개저 정도면 진짜 이제 거의 최악이야. 아, 이건 좀 아니다. 뭐 없나? 그럼 절대값만큼 양수를 계속 주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제곱밖에 없어요.
그지? 그거라도 좀 쓰자.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을지. 물론 소설이야. 그러니까 사실 제곱하면 안 되는 것도 했잖아. 그지? 이거 거리가 4 차이만 나도 제곱하면 16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뻥튀기가 자꾸 되잖아. 그럼 진실된 값은 아닌 거거든. 우리가 찾는 건 거리야. 근데 분산은 거리의 제곱과 관련된 거라고. 물론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주니 여기다가? 루트 씌우잖아. 왜? 제곱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짜로는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거리를 알면 평균의 좋고 나쁨을 상대적으로 다 비교 가능하잖아. 얘는 거리가 2고 쟤는 거리가 1이야. 누가 더 좋아? 1짜리가 평균으로 써도 좋은 거야. 잘 구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더라고. 대충 느낌 알겠니? 이제 뭐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분산이란 평균의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 이걸로 4점짜리 되게 잘풀수 있어요. 이 개념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얘기하진 않고 그냥 나중에 여분의 시간에 얘기했었을 건데 이걸로 엄청 잘합니다. 자, 값과 평균의 거리가 분산을 좌우한다. 좌우한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별건 없어요. 평균이 뭐지? 분산이 뭐지? 하고 딱 보면 내 질문, 평균이 뭐지에 대한 대답은 없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만 나와 있다. 내 입장에서 그건 그냥 계산법인데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아무도 계산만 설명해주고 그게 뭔진 말을 안 하지? 이런 좀 의심이 들었어. 막 책을 막 뒤져봤지. 속 시원히 대답해준 책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굉장히 오래 걸렸지. 근데 대충 요 느낌 같아요. 이런 개발 배경은 원래 안 써줘 책에. 괜히 트집 잡힐 수 있어서.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책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다니까. 1, 2, 3이 있어. 이건 값이야. 배리어브. 평균은 2야. 그럼 차이는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위에서 아래 뺀다. 이렇게. 그리고 제곱을 하면서 어떻게 해줘?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그 값이 바로 분산이야. 배리언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표준 편차는 거기다 뭐 한다? 루트 씌우면 그게 곧 표준 편차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 1, 2, 3, 4, 5가 있어. 3이 평균이겠지. 자, 이제 차이들. 그러니까 근데 값에서 평균을 빼기로 약속이 돼 있단다. 값에서, 어차피 뭐 제곱하면 다 뭉개지는 거긴 맞지만, 일단 값에서 평균을 뺍시다. 약속이니까. 됐어요. 자, 제곱을 해서 뭐랍니까? 다 더해가지고, 몇으로 나눠? 5로 나눈다. 뿅.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다? 이게 곧 분산이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 루트 씌우면 되지 뭐. 끝. 절차 엄청 단순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문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X가 값이고 M이 평균이야. 값에서 평균을 뺀 것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번또 구한다란 뜻이야, 이게. 예, 그게 이게 가진 의미를 이제 언어로 표현한 거지. 값을 X라고 하고 평균 M이라고 하고 값에서 평균을 빼서 죄다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더 구해라. 평균 구하면 다 더해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더해서 나누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요걸로 풀수 있는 4점짜리 문제들. 요 개념이 확실하게 딱 자리가 잡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을 잠깐 볼게. 다만, 자, 기호 한 번만 더. small m이라고 쓰거나 ex라고 씁니다. x라는 값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 이런 뜻이고요. vx라고 씁니다. 시그마의 제곱이나 X라는 값을 가지고 구한 분산.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말해. 이게 S자거든. 이게 S자야.
그걸 제곱하니까 당연히 분산이 돼. 루트 씌우면 S가 되고, 그리고 이제 S, 스몰 S, X라고 쓰거나,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까지 단어 정리 한번 하고. 자, 렛츠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엄청 쉽까지. 요 단어는 이제 바로 그 다음 정리해줄게. G001. 자, 관역에다가 이제 뭐 사격을 하겠대. 근데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냐?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사람. 관역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관역이 있는데요. 총을 쏴서 여기다가 맞추겠다 이거야. 한 3개만 샘플로 들어서 보여줄게. 자, 쏜다. 팡, 팡, 팡. 어휴, 티가 안 난다. 좀 리얼하냐?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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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렇게 맞춘 거랑,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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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렇게 맞춘 거랑,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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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렇게 맞춘 거랑, 1, 2, 3, 4, 6발을 쐈어. 누가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을까? 즉, 누가? 평균이 5점이거든. 평균 근처에 올망졸망 누가 제일 많이 모였을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뭔가 계산하는 건 배웠는데, 계산하는 건 배웠는데, 의미를 배우지 못한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딱 보기에 누가 올망졸망 제일 잘 모여 있니? 눈으로 한 방에 풀어버린다. B가 제일 작아. B예요, B. B가 제일 맞아. 맞아. 4와 6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야지. 다른 건좀 적고. 이게 핵심이고. 오? 그 문제 어디 갔지? 내가 좋아하는 문제 날아갔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워낙 유명해서 빼놓으셨나? X라는 값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100까지 가고요. Y라는 값들의 집합 2, 4, 6, 8 해가지고 200까지 가고요. Z라는 값들의 집합 1, 3, 5, 7, 9에서 199까지. 다 100개씩이야, 일단은. 값이 100개들이야. 그래서, 누구의 분산이 더 큰지 한번 겨뤄보자. 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이거 어떡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럼, 값들의 간격이 제일 좁은 것이 결국 분산도 작아요. 값들의 간격이 좀 널찍널찍한 애는 분산이 좀 커집니다. 예상해보고, X가 분산이 제일 작을걸. Y와 Z는 값들의 간격이 어때요, 모두 다? 이식이죠. 이거는 내가 볼땐 똑같이 나올 확률이 제일 커. 이런 정도? 그, 이거 4점이었어. 다 계산하느라 난리 났었지. 이거 어떻게 빨리 계산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계산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의미가 무엇냐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사람들은 좀더 수월하게 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문제였지. 이런 것들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또 다른 문제로, 31개의 등차 수열이 있다. 분산을 구해라. 물론 힌트가 더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힌트를 좀 뺄게. 약간 이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문제로 좀 가져온 거니까요. 31개의 등차 수열? 또 분산을 구하라고? 뭘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사실은. 와, 너무 정보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볼땐 굉장히 충분해. 이거 있잖아. 가운데를 A라고 놔. 등차 수열할 때 많이 그러잖아. 아니면 가운데를 뭐 아무거나 놔. A 플러스 D, A 플러스 1이 쭉 가고요.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1이 쭉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어디까지? 10? OD까지. A 마이너스 10? OD까지 가지 않겠니?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제 등차 3개는 A 빼기 D, A 플러스 D다. 책의 교과서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죠. 등차 4개는 A 빼기 D, A 빼기 3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하자. 이런 식으로 등차 4개는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등차 30개.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책이 없다고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되겠니? 그래서 이제 응용하는 거 이렇게 써도 돼. 그럼 누가 평균이니, 얘네의? 예. 그래, 거기까지 알잖아, 벌써. 그럼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할것 같아? 다 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좀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마음이야. 그래서 서로 빼면은, 빼기 15 뒤에, 빼기 14 뒤에 쭉 해가지고, 뒤에, 마이너스 뒤에 0에, 뒤에, 2 뒤에 쭉 가가지고, 15D까지 가능한 거죠. 끝. 이제 분산 구할 수 있겠니? 네, 다 캡슐 씌워서 제곱해주고, 다 더해서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두 글자만, 저두 문장만 딱 봐도 이 정도 자신감을 좀 발휘할 수 있으면 돼요. 배운 게 그거고 또. 요것만 되어준다 그러면 일단 뒷부분에서는 크게 밀릴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봐.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련된 걸 조금 배운 거예요. 자, 이제 관련 공식 몇개 알려주고, 그 다음 확률과 섞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자, 간다. 공식이랑 별거 아니고, 이것도 중학교 때그 고득점 문제에 다 있었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값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그 값에다가, 미안해. 뭐, 3을 쭉 곱하고, 거기다 4를 쭉 더할 계획이었어. 아이고, 공간이 없다. 4를 쭉 더할 계획이었어. 잘 봐. 얘 평균 얼마지? 얘는 평균이 얼마일까? 역시, 가운데 있는 저 사람. 3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됩니다. 알겠느냐? 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값 X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다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가도 괜찮아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봐도 상관없고. X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렇게. X는 ABC를 대변하는 숫자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그래서 그 ABC 각각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해버리면, X의 평균, M이라고도 불러요. 평균도 같이, 그러니까 값이 변하면 평균도 같이 변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랍니다. 알겠니? 네, 값이 변하면 모두 변한다. 평균도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끝. 이해 갔나요? 네. 요거만 해주면 돼.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야. 평균 말고 분산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다 돼서, 아, 그런 거냐. 그럼 공식 한번 정리해보자. 근데 이게 X의 평균인데, 거기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게 되면, A의 2의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또 AX 플러스 B가 있는데, 분산이 생겼어. 그러면 A제곱에 VX가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럼 분산에 루트 씌우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 보지 말고, 여기가 절대값이 될걸?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중3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여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분산은 루트 씌우면 당연히 표준 편차지, 뭐. 이렇게.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좀 알고 있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잠깐 지우겠습니다만, 저걸 잊어버린 상태로 글을 읽으면 좀 힘들어져요. 자,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값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제곱해서 도로 빼줘요. 그러면은 분산이 바로 나옵니다라는 게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이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이분입니다. 그 됐니? 뭐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좀 알고 자주 이제 사용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요번 단원 목표라고 좀할수 있고, 그냥 가볍게 샘플 한번 보여본 거고요. 정식으로 증명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 공부를 좀 시작을 할게. 여기서부터 엄청난 압박이 좀 밀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자. 이산과 인산이래. 이산과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와서. 자, 이산은 셀수 있다를 말합니다. 이산은 무엇이다? 셀수 있다. 연속은 셀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셀수 없다 그냥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어. 셀수 없는. 그럼 뭘셀수 있고 뭘셀수 있는 거냐? 개수. 세상에는 셀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 일단 그거에 대한 관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아요. 셀수 있는 거? 뭐 개수 맞아. 횟수 이런 것들은 다셀수 있는 축에 들어간다. 뭐몇 게임에서 몇 게임 졌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몇 게임 이겼다. 몇 번에서 몇번 해냈다 뭐 이런 것들. 셀수 없는 건? 예를 들어 점수 같은 거 보자. 점수 20점, 30점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지? 이건 셀수 있는 거니? 그리고 뭐 무게 같은 거요. 15kg, 100kg 셀수 있는 건가 이거? 숫자를 딱딱 붙이고 있잖아. 셀수 있는 거죠? 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 한국 사람은 복수 개념이 없거든. 그 이제 그 영어에 S 붙이잖아. 이 개념이 없어 한국에 원래.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관념상 이 사람들이 평소엔 자주 안 따져 이게 흔하게는 중요할 땐 따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은 이게 쉬워. 얘네들은 셀수 있다는 S를 붙일 수 있다. 셀수 없다란 S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걔네한테는 웨이트는 무게죠. S를 붙일 수 없어요. 1은 웨이트고 4는 웨이트인가? 아니라니까. 그냥 계속 웨이트야. 그렇지 않니?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1은 스코어고 2는 스코어즈 이러나? 안 그런다니까. 스코어는 셀수 없는 거야. 이런 관념이 있어. 한국인한테 이건 어필이 잘안 돼. 그래서 쌤이 좀 이제 국내용으로 제작한 건 뭐가 있냐면 소수점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셀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거지는 어거지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야 이런 개념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몸무게가 47.8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건 셀수 없는 거야. 알겠니? 내 키가 167.6막 이러면은 셀수 없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보면은 딱 맞겠어. 하이트 맞냐 이거? 타임도 안 돼요. 타임에 S 붙이던데. 그럼 그냥 그건 이제 곱하기가 되지. 더 이상 시간의 의미는 갖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보면 딱 맞아. 그래서 뭐 영어에 익숙하면 S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산이다 연속. 이산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는 뜻으로서 셀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네, 셀수 있다. 전 시그마로 계산해요. 하나, 둘, 셋, 넷. 주로 더할 때는. 근데 연속은 셀수 없이 많은 애들을 또 더할 때는 이제 인티그랄을 씁니다. 이런 둘의 차이가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보면은 딱 맞겠어요. 대충 느낌 오니? 조금만 더 가자. 그럼 셀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셀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도 확률을 구할 순 있어. 또 아까 이제 확률로 다시 넘어가면은 쌤이 뭐라고 설명했어? 경우의 수를 세야 하는 확률이 있고 그게 아니라 넓이나 길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얘는 셀수 있는 애들인 이산이라는 존재를 계산할 때 쓰는 거고, 넓이나 길이, 시간 이런 것들은 셀수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그건 기하학적 확률로, 넓이분의 넓이로 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기까지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야. 그래서 이산, 즉, 셀수 있는 애들은 확률을 구할 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돼. 다 세서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연속인 애들은 어떻게 한다? 셀 수가 없으니까 넓이분의 넓이, 길이분의 길이로 싹다 바꿔서 계산을 해요.
기하학적 확률을 주로 쓴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넓이가 곧 확률이 되도록 이따가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상 확률은 표를 그릴 수 있어요. 왜? 빵개 나올 확률, 한개 나올 확률, 두개 나올 확률, 세개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떨궈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지. 표를 그려. 물론 다 더하면 1이겠지.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100% 완벽한 거란다. 자, 이제부터 명칭 알려줄게. 그럼 이 확률을 구하는 동안 공식을 쓰지 않았을까? 확률은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동안 사용한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공식의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말 됐다 멋있지? 근데 그게 결국 뭐라고? 그냥 공식을 이렇게 불러. 왜? 여기서 질량이란 말은 뭐냐면 계산해 놓은 답, 계산해 놓은 답, 계산해 놓은 답, 계산해 놓은 답을 말해요. 저게 점처럼 딱딱딱 찍히거든. 이 질량이라는 걸 영어로 mass라고 불러서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렇게 찍잖아. 저렇게 생긴 걸 mass라고 부르는 거야. mass, mass, mass.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되는 거야. 이름 되게 험악하게 짓지 않았냐?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불러? 내가 만들었으면 난 저렇게 안 불렀겠다 싶으면 너가 일찍 만들지 그랬어. 우리 힘이 없어 이제. 이미 누가 선수를 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이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다이 y좌표가 다 확률값인 거죠. 알겠느냐?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딱 맞겠습니다. 자, 확률 구하는 공식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뭐 이건 당연히 확률이겠죠. 확률, 확률, 확률. 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연속인 거는 셀수 없이 많은 걸 이제 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림이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많아. 그래서 항상 일부러 세팅을 이 아래쪽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로. 물론 좀 이제 변형도 많이 있어. 근데 오늘은 좀 컨셉이니까.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일이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뭐 키가 160에서 170인 사람인데 나는 이 전체 인구 중에 얼마에 들어가는 걸까? 뭐 이런 거 궁금할 때. 상위 몇 프로일까? 뭐 이럴 때. 그러면 전체 넓이는 1이거든. 이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그럼 확률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넓이로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표를 만들긴 조금 어려워요. 이런 눈에 띄는 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죠. 아무튼 다 함수는 함수지 뭐. 그치? X 하나에 Y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종류는 더 많이 있어요. 밀도가 뭔데요? 물어본다. 밀도라는 것은 넓이를 말해요. 원래 이제 영어로 density가 맞지만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area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 될수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끝. 넓이가 확률이 될수 있는 함수를 말한답니다. 이게 다야. 알겠느냐? 네, 넓이가 곧 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을 듣거든 겁내지 말고, 아, 그냥 넓이 안에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건가 보다. 또 확률 질량 함수다 그러면, 아, 표를 다 그려서 확률을 하나씩 다 계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저 확률 구하는 공식, 확률 구하는 어떤 그래프, 확률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한다. 요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는 보통 우리가 문자를 부르는 이름이거든. 컴퓨터 프로그램 짜면 이제 A, B, C, D 이걸 변수라고 부르거든. 문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X라는 문자는 확률을 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문자인 거지.
그래서 x 속엔 0이 들어갈 때도 있고, 1이 들어갈 때도 있고, 2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가 들어갈 때도 있다? 3이 들어갈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x 속에는 0이, 1이, 2가, 3이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x가 확률 변수인 거다. 그럼 이 밑에 있는 문자는 확률을 의미하는 영어의 p예요. probability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x를 가지고 계산한 확률이란 뜻을 품고 있어요. 그때그때 하나씩 계산을 좀 해주면 돼요. 자,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산과 뭐가 있다?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산은 셀수 있고 연속은 셀수 없다이고요. 자, 이산, 즉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확률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면 된다. 연속은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면 된다. 먼저 용어에 좀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X를 확률 무엇이라 부른다?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여기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X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아이고야. 그다음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해 놨죠, 이렇게. 이 표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을 구해 놓은 표다 이렇게 불러요. 확률을 구해 놓은 표. 분포? 분포는 뭐지? 아까 얘기 안 했거든. 용어 정리하려고요. 자, 분포는 딱 느낌이 어때? 그 단어가 풍긴 이미지가 퍼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분포. 막 그게 맞아. 근데 그 이미지가 나는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 근데 퍼져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입장들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오해를 무릅쓰고 오늘 당분간은 익숙해지 완전 개념이 좀 익을 때까지는 분포는 구해 놓은 값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값들을 다 구해 놓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특정 모양이 나오면 이름을 지어 주거든. 그래서 분포가 맞긴 한데 일단 조금 초보적으로 구해 놓은 값. 그러니까 이게 분포야. 이렇게 얘네 분포라고 좀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느냐? 이게 분포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 놓아 정리해 놓은 표야. 확률 분포표야 그냥. 확률 구해서 정리한 표. 분포, 분포. 그래서 분포를 자꾸 1번으로 가지 않도록 당분간은 애써 막아 놓으세요. 내가 분포가 뭐니? 그럼 이 단어 나와야 됩니다. 가끔은 확률을 구하는 공식 그 자체를 말할 때도 있다. 분포란 뭐다? 확률 구하는 공식 그 자체. 알겠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렵진 않니? 이 분포 때문에 나중에 오해가 많이 생겨서.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 분포에 대해서 좀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한 가지 뿐이던가? 너가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확률 구한 걸 생각해봐. 어렴풋한 거긴 하지만, 다양한 확률 구하는 공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러면 너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에서 공 꺼낼 때는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동전 던질 때는 또 희한한 거 했었지. 그 CNR 독립 시행의 확률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확률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마다 이름을 다 지어줘. 확률 질량 함수는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 오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공식은 그 이항 분포라고 해서 방금 너가 말한 이게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 구할 때 쓰던 그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항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은 확률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사실 너가 이름은 모르지만 잘 쓰던 공식이 하나 있으면 초기화 분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C 뭐 여덟 개 중에 두 개의 공을 뽑는데 뭐 까만 게뭐 하나 나오고 나머지가 한두개 나오 하나 더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초기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요거 이제 일단은 말은 안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근데 문제 계속 있을 거야.
뭐야, 그냥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맞아. 근데 단어가 왜 이래? 기존에 알던 걸 쓰면 얼마나 편해. 단어 다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이제. 근데 또 발전하려면 이래야 돼요. 이런 전문 용어들이 좋은 개념들이 만들어졌다는 신호탄이 돼서 다른 걸로 쭉쭉 다 발전합니다.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정식으로 배우는 건 뭐밖에 없다? 이항 분포밖에 없어. 야, 확률 밀도 함수도 한두 개가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란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 우리가 제일 많이 할건요 이제 종 모양의 벨 쉐입이라고 하는 종 모양의 분포가 되겠는데, 아무튼 밑에 넓이가 내가 정해준 구간의 넓이가 1이기만 하면 다쓸수 있어요. 넓이가 얼마면 된다? 1이면 다쓸수 있어요. 그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정규 분포라는 사람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여력이 되면 조금 더 해줘. 시험 공부가 좋은 게 최소한의 의무적 공부를 하게 만들 순 있어. 근데 또 시험 공부가 나쁜 게더안 해. 다 끝났어 하고 책을 안 봐버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 공부의 한계이기도 하고, 다들 평균 이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마 평균 이상이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목적은 최소한의 의무 공부량을 정해놓자. 그건데 이게 단점이 이제 잘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이 안 돼, 나중에는. 이런 좀 단점은 있어서. 근데 나는 부탁하기를 공부 좀더 해라. 정규분포 배웠으니까 다 끝났다. 그냥 끝내지 말고 독서도 좀 하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하고 글도 읽고 그런 관심으로 좀 나아가기를 일단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이제 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조금 더갈 거야.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표에서 이제 간단하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걸할 거예요. 일단 용어 정리는 요 정도 하고요. 오늘 일단 표를 잘 그리고 거기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기술 좀 익힐 거고, 이항분포까지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이항분포는 세상에 하고 많은 규칙 중에 하나인 거지, 얘가 전부가 아니야. 교과서에서 이것만 강조한다고 얘가 다는 아니야, 절대로. 라는 건 알아주시고요. 자, 갑니다. 1, 2, 3이 있고, 0, 1, 2가 있고, 일단, 프리퀀시라고 해서 도수, 즉,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5개, 3개, 6개. 그럼 이게 전부 몇개 있는 거지? 뭐, 14개 있는 건가? 14개 있는 거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흔히 하던 도수분포표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률 얘기 하신다면서 그 카드는 왜 꺼내 드셨습니까? 확률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14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다. 그럼 여기가 1이 아니야. 이게 확률분포표야. 확률분포표는 되게 간단하게 얻는 거야. 느낌 왔어? 이게 확률분포표이고요.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니? 0이 5개, 1이 3개, 2가? 6개. 0이 5개, 1이 3개, 2가? 6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눠야지, 뭐. 이게 평균 구하는 방식이거든. 근데 촌스럽게 저렇게 안 하죠. 0 곱하기 5, 1 곱하기 3, 2 곱하기 6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정상인 것처럼. 이게 0이 14분의 5개 있다는 뜻이야. 1이 14분의 3개 있다는 뜻이고, 6이가 14분의 6개 있다는 뜻으로 좀 바꿀게. 한국 사람 이런 용어를 써야 조금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 와요? 물론 14분의 5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있긴 있는 거지, 그지? 그 존재가. 1도 2도.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는데, 자, 촌스럽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와 아래를 어떻게 하게 돼요?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곱해지게 된 배경이에요. 총합이 얼마야? 1로 나누겠지. 그럼 굳이 이제 앞으로 나눈다는 얘기 안 할게. 라고 해서 책에 보면 여기 있는 값과 이 아래 있는 확률을 서로 뭐 한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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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평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다들 눈치 빠르게 잘 따라 하지. 왜 그러지? 막 이래. 그래서 한번 예전에 배운 지식과 지금 나오는 지식에 연결을 한번 해봤어.
그냥 뭐내 스타일이야, 요 설명은.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고, 나쁘지 않다고 봐. 어떻게든 지식이 예전에 배운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좀 보여줄 수만 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자, 됐나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이게 평균 구하는 법이야.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버려. 왜? 예전부터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야. 크게 다르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알지? 평균이랑 값이랑 다 빼가지고 제곱을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나눌 건데, 이 분수를 갖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돌아가신다,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중간에 확들 거야. 그럼 머리를 굴리겠지.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소개한 그 공식이야. 어? 아까 그 공식이라고? 내가 뭘 얘기했었죠? EX제곱 마이너스 평균 제곱한 거. 그렇죠. X 제곱을 한걸 평균해서 평균을 제곱해서 빼버린 분산이 나온다니까? 요게 되게 편해. 아, 그 원시적인 방법은 알고 있지만 안쓸 거야. 그럼 X를 제곱한다는 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진짜 얘를 제곱한다고. 정말. 네? 진짜 이렇게 1, 4, 이렇게 한다고요? 맞아. 헐. 정말 그거였구나. 그리고 평균은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거 저장해놓고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0이랑 이걸 곱하는 거야. 이거랑 이걸 곱하고 이거랑 이걸 곱해서 그냥 더해야. 아까랑 똑같네. 그치. 평균 구하는 행동은 맨날 이런 액션만 취해주면 돼. 그래서 기억하자. 평균을 구할 때는 고정된 액션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것만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식이나 수식을 외우는 게잘안 되면 액션을 외워버려. 그러면 할수 있어. 수학은 그렇게 가능해. 끝. 이 정도를 인내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그래도 엄청난 뺄셈을 하고 제곱을 하는 것보단 좀 낫다는 거. 표준편차는 당연히 뭐 하면 돼. 루트 한번 씌워주면 되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 네, 요것만 연습해주면 오늘 평균 분산 표준편차하고 용어 정리,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식의 탄생 배경까지 살짝 한번 들여다본 셈이에요. 공식은 항상 효과 있어.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항분포로 넘길게. 이항분포라는 것은 아까 너가 잘 말했다. 이항분포. 확률 구하는 공식이 n의 r에 p의 r에 q n 빼기 r이에요. 저거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그동안 불러왔던 거,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통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라고 불러. 의미도 잘 맞고 괜찮은 것 같아. 선생님 엄청 떠들지. 이런 날이 없었어. 근데 통계는 좀 이래줘야 돼. 지금 너무 단어가 새로워가지고 몇날 며칠 이렇게 달달달 떠들어야 조금 귀에 익을까? 그래야 좀 읽을 때 정상적으로 좀잘 나온 편이더라고요.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잖아, 이게. 그지?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확률을 뭐라고 부른다? 질량 함수. 이렇게 돼요. 질량이란 확률을 구한 값이 곧 확률이 되는 거고요. 아까 너가 말한 밀도 함수는 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내가 x, 뭐, 1에서의 값을 하나 구했어요. 높이가 있겠어요. 이게 확률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저기가 확률이 아니고, 뭐가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당하면 좋아. 좋은 건 세뇌 당해도 좋아. 이따 까라, 이런 거 괜찮아. 건강해지는 거면. 그런 거 나쁘지 않아. 이런 거 그런 종류라고 좀 봐주면 좋겠고요. 자, 난 역시 이항분포도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표를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0, 1, 2, 10, 30 이렇게. 확률 구할 게 걱정된다. 여기 막30 넣고 막 여기 0, 1, 2, 3, 4 돌리는 순간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 아, 나 해야 되나? 확률을 구하긴 구하는데 방금 위에서 배운 확률 구하는 방식을 쓰면 될것 같긴 한데, 하고 싶나? 아무도 안 하고 싶다, 그랬어. 이 일은 진짜 3D에, 3D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 총대를 매자.
그래가지고 정말 계산한 사람이 있어. 이거를. 그 사람이 알아낸 것은 평균은 n 곱하기 p만 하면 되더라. 와, 다들 진짜 와우 하고 정말 좋아했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막 이렇게. 분산은 npq만 하면 다 되더라고. n이 뭔데? n은 여기 나와 있는 요 n 보여요? 요거? 요 글자 n입니다. 시행 횟수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거. 주사위를 몇번 던졌니? 동전을 몇번 던졌니? 환자를 몇명 치료해봤니? 이런 거야. P는 성공의 확률이라고 불렀던 거. 여기서 성공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거죠. 예. Q는 그런 게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1-P를 얘기한다로 봐주면 되겠어. 이게 다야. 훨씬 편해, 그래서. 이항분포는 꼼수가 있다야. 요 개념의 수업의 핵심은 이항분포는 꼼수가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가볍게 이항분포 예제부터 조금 들어갈게요. 이미 이제 낌새를 좀 챘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아, 요즘 감기 무섭지, 그지? 뭐라 그러지? 중동 감기? 에보라고 메르스? 메르스 메르스? 맞아. 메르스? 치사율이 40%? 우리나라만 50%? 엄청 크다는데요. 그 어. 발병 가능성이. 이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발병한 게 중동 제외하고는 없대. 네, 저희 나라도 엄청 어. 많다는데 중동 말고. 근데 그 사람 또 중국 갔대잖아. 병원에 사람이 중국 갔대. 근데 지금 난리 났어. 그게 그거구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한국 막 이게 뭐냐고. 감금됐다 그러던데. 그래야지. 그거 퍼지면 진짜 난리 난다. 절대 안 되는. 웃으면서 얘기할 거리가 아닌 것 같아. 어우, 무서워요. 빨리 치료제가 좀 개발이 돼가지고 너가 하나 만들어. 그러면 진짜 전 세계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이럴라고 해놓는 거야. 보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와, 내가 입시를 위해 그 고생을 하고 대학 가서 막그 고생을 하고 막 연구소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딱 써먹으면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아. 할만 했구나 막 이런 거. 근데 아무튼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치료 100% 치료를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 우린 치료율을 한 80%로 잡자. 치료제 덕분에 낫는 사람은 80% 정도 돼. 아, 이래도 참 대단한 일한 거지. 그러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이래서 이항분포라는 거야. 오, 이거 이항분포네. 갑자기 수학과 연결되는 이항분포란 경우가 두 개밖에 없다는 뜻으로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뉴스를 보다가 듣거나 어디 뭐 너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 슬쩍 만나게 되면 이거 확률 계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항분포다. 그럼 평균치도 구할 수 있어. 평균 이 확률이면 평균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치료된다. 이런 걸다 미리 알수 있어. 열 사람 중에 두 사람. 그럼 너 그거 알잖아. 진짜 열 사람 중에 두 사람 치료받을까? 그건 아니지. 아닐 수 있어. 근데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일억 명 이렇게 되면 거의 치료 확률이 들어맞는다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게큰 수의 법칙을 이용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원활히 할수 있으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얘 되게 좀 제대로 배웠구나. 우리가 좀 배우고 가는 거죠. 그럼 보자. 내가 20 사람을 치료할 건데 4사람이 치료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사실 이게 치료율이 80%인데 4사람 치료되는 것도 희박한 거지. 정말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야.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성공이 4사람, 실패가 16사람인가? 이게 바로 4사람 치료될 확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쭉할 수가 있고요. 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저 정도면, 네. 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알겠니? 자, 그럼 표를 만들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확률이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좀 낮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희한하게 가운데가 많아요.
정확히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0인지 11인지 12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 어딘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평균도 구할 수 있을까 하나? 그럼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는 확률의 평균이거든. 이거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아, 확률들도 평균 나오는구나. 그러면 너가 뭐 내가 1000명에게 주사를 놓을 거야. 그럼 그 확률 평균 곱하잖아. 그럼 대충 이 정도는 병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부작용이 있다든가 예상외로 좀이 약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좀 다른 경우 안 나올 수는 있겠지, 그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약이 안 들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약 먹고 술 계속 먹고 약 먹고 술 계속 먹으면 약효가 나냐고. 제 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계속 그걸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지. 그런 케이스도 꽤 있고. 그런 거 제외, 그런 것까지 여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산에. 유난히 잘 낫는 사람도 있어. 아니, 반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막, 10개 먹은 사람처럼 훅 하고 일어나서 막, 돌아댕겨. 멀쩡해.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확률 속에는 좀 가만히 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게 확률의 장점이야. 모든 걸 꼬치꼬치 다 캐는 게 아니라, 확률이면 끝나. 이렇게. 이미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예, 그런 느낌이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뭐, 알겠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공식은 너무 선명하고요. 아, 이거 해야 된다. 평균 구하는 방법도 너무 분명하고요. 분산도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냐 이거지. 너가 그것만 해주면 돼. 이제 문제는 상황을 주거든 우리한테. 딱 읽고, 아, 이거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경우가 둘밖에 없다.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양분 보니까,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너가 배운 걸 써먹어 줄수 있으면, 이 정도면은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서 점수 잘 얻는 게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예. 생활에 쓰는 거야. 그거를. 조그만 상황이라도. 그래서 배운 게참 효과가 있었구나. 그 실제로 너가 혜택을 받고 말이야. 막. 그 배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이 요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든가, 예, 정규분포 얘기는 살짝 좀 했어. 단어로는. 정확한 얘기인지 좀더 이따 좀 해볼 거고요. 요게 통계의 딱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이야.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다음 시간 만나서 하면은 통계도 끝나. 문제 푸는 스킬만 남아요.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정신없이 달려서 조금 해롱해롱 할 거야. 우리 문제 풀면서 제2의 수업을 한번더 해보자, 이제는. 실제 상황에 실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이제 좀 가져와서 접목시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한번 해보자.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한번 좀 보내볼게.